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하게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버라이즌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배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버라이즌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또 배당금과 관련된 또 변화가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을 통해서 소비 회복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관련된 뉴스들 내일 아침에 굿모닝 세븐을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실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또 오늘 중요하게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12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7년 내 최고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추정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각 증권사 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할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셈스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1618대 1로 현재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8,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공모청약 일정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